퇴근길 신곡 넌 날 미치게 해. 업텐션 남자가 됐다. 업텐션은 12일 오후 6시 스페셜 화보 앨범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미치게 해는 소년에서 남자가 된 업텐션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신선한 매력을 어필했다. 도도한 매력의 분위기와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의 만남이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이다. 미치게 해는 업텐션의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는 곡이다. 은근히 중독성을 살렸고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로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곡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시선을 잡았다. 런웨이 퍼포먼스로 불리며 업텐션의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곡을 들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 곡은 업텐션이 빌보드 프로듀서로 불리는 낯선과 처음 함께 작업한 곡이다. 혼성그룹 KARD의 히트곡들을 탄생시킨 낯선은 성숙해진 업텐션의 감성을 담으며 이들의 남성적인 매력을 이끌어냈다. 레트로 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으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자를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가사는 솔직해서 더 공감된다. 후렴구를 통해 은근히 중독성을 살렸다. 베이비 아임 소 소리 날 미치게 해, 예쁜 애 입술이 날 미치게 해, 너의 뒷모습이 날 미치게 해, 아오에이오에이오 아오에이오에이 너의 그 눈빛이 날 웃음이 날 때론, 여우같이 날 오에이오에이오에이 눈빛이 날 때론, 여우같이 날 아오에이오에이 넌 날 미치게 해. 소년에서 남자로 매순간 업그레이드 된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꾸준한 성장을 입증하고 있는 업텐션. 새로운 시도, 변신을 통해 신선한 어필에 나선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